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정씩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상태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대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대 우리에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비유를 우리는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세히 이 비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초점은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이 아니라 이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포도원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은혜로운 혹은 자비로운 주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딸 시기가 되어서 포도밭에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11월부터 3월까지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이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는 시기는 우기가 오기 전인 9월 하순에서 10월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포도원마다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때 일꾼들은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노동하고 받는 삭신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아침 6시에 그 일꾼을 부르러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9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길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러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또 3시간 후에 가서 12시 돼서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이제 오후 3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보내서 일하러 보냈습니다.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 오후 5시에 또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길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너희들 왜 노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쓸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도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오후 5시에 보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일하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이제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이 앞에서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이 사람들은 가만히 계산해 보았을 겁니다, 속으로. 저 사람이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아니, 그까지는 안 주더라도
주인이 다섯 데나리오나 여섯 데나리오는 내게 분명히 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전혀 다르게 주인은 언제 온 사람인지 똑같이 한 데나리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저 사람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오를 주면서 우리에게는 아침 6시부터 그 낮에 땡볕 아래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12데나리온이 아니라 못 주었다도 4데나리온, 5데나리온을 줄 것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못하느냐고 분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과 하루 품사시로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는가? 계약했지 않았느냐? 나는 그 계약대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선행을 베푸는데 내가 왜 불평하느냐? 내가 선행을 베푸는 것을 보고 내가 나를 악하다고 왜 하느냐고 내 것을, 너는 내 것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언뜻 생각하면 참 납득이 가지 않는 비유 같습니다.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법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애초에 일할 시간을 12시간으로 약속했고 애초에 한 대안으로 약속했고 그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품삯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불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불평이 생겼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한 대나리온씩 주지 아니하고 앞서 온 6시,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었다면 이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계약한 대로 품삯을 받았으므로 그는 만족하고 그는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었습니다.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12대나리온을 받은데 그들이 화가 났습니다. 즉 자기가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기 것을 비교할 때 불평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기심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투기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시기심과 투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는 시기심에는 공휴일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있으나 우리는 이 시기심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자신을 병들게 하고 자신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4절은 말합니다. 27장 4절은 말씀합니다. 부는 잔인하나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으나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부는 내는 것도 무섭습니다. 노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투기하고 시기하는 것은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기심 많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해서 잘 되는 것 보지 못합니다. 잘 살다가도 아무 불평 없이 살다가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시기심이 많은, 투기심이 많은 두 유대인이 서로 마주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오늘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이 팔았고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느냐 있지 않고 내가 앞집 가게보다 얼마나 더 많이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에 자신이 그날 장사의 기준을, 성공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둘 중에 더 시기심이 많은 한 상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청을 들어줄 것인데 네가 무엇을 청하든 내가 들어주겠다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네가 돈을 만불 원하면 만불을 주고 10만불을 원하면 10만불을 주고 네가 큰 집을 원하면 큰 집을 주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한 가지는 주겠다고. 그 대신 한 가지 약속이 있다고. 너에게 주는 것의 두 배를 너 앞집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큰일 났습니다.
큰 거를 구하고 싶은데 돈을 10만 불, 100만 불 구하고 싶은데 이거 구하면 앞집 사람은 자기가 10만 불 받으면 앞집 사람이 20만 불 받고 자기가 100만 불 구하면 앞집 사람은 200만 불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하는 말이 내 눈 하나 빼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 눈 하나 빼면 앞집 사람은 봉사가 됩니다. 시기심은 이렇게 잔인하고 자기를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서 나는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나는 이런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잘 사느냐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만 묵묵히 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저는 사명으로 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집안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묵묵히 따라가면 됩니다. 묵묵히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내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너희는 내가 원치 않은 곳에서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더라도 둘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일 하라는 겁니다. 사실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은 자기에게 일거리를 준 주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약속한 대로 일하는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일꾼들을 아침 9시에도 보내주고 12시에도 보내주고 3시에도 보내주고 5시에도 보내준 그 주인에게 더 감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오므로 자기들이 할 일이 더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 바라보면서 그 사명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비교할 때 시기심이 나고 시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모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시기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내 노력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시기심을 없애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내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한 공식적인 대가였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은 자기 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를 찾아 나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한 데나리온을 벌지 못하면 그날은 가족과 함께 굶어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그날 일한 품삭을 그날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랍비들은 그날 일한 품삭을 그날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네 가지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억누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것을 훔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임금은 당일에 지불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노동자가 받을 임금을 밤새 주인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계명을 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날 반드시 그날 일한 사람의 품삭을 그날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날 인사할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그들 가족과 함께 그날을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그날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려는 주인의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공정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날 양식이 없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뒤에 온 사람이 굶주리지 않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을 향해서 감사해야 했습니다. 주인을 칭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선한 사랑을 먼저 온 사람들은 불평한 사람으로, 불공평한 사람으로 원망하고 악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온 사람들도 주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날의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 주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주인이 불러준 것 아닙니다. 주인이 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택해주신 주인에게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을 택해준 주인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은혜는 1 플러스 1은 2라는 수학 공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1 플러스 1은 2라고 합니다. 그리고 1 플러스 1은 2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이 공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는 사랑의 공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이 공식으로서 뒤에 온 사람을 보았고 주인은 사랑의 공식으로 사랑의 눈으로 뒤에 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공식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도 될 수 있고 1 플러스 1은 50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또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보수는 바로 일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 대가만을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뜻하지 않은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갔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형은 바로 이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으로 그 동생을 보았습니다. 집 나가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동생, 탕자,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 우리의 재산을 깔아먹습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의 공식으로 보았습니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보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사랑한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큰 아들은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일했지만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 소를 잡았다고 불평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공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1 플러스 1은 2라는 공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자신들이 일한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19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젊은 관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고 칭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살 때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직도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묻습니다. 마치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이 나는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는 내가 받아야 될 것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품삯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을 택해 주시고 자기에게 굶주릴 자기에게 이런 대내를 주는 주인에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온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품삯을 주는 관례대로 12분의 관례대로 하면 12분의 1 대나리온을 받고 그날을 굶어야 했는데 그들은 분에 넘치는 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한 대나리온을 받을 자격 없는 내가 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이 한 시간만 일한 보수의 대가라고 그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라면 그들은 당연히 12분의 1 대나리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어제까지나 주인이 거저주는 은혜였습니다. 주인의 자비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집 나갔다 온 돌아온 탕자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한 시간만 일한 그 사람보다 더 못한 우리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주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나. 주님 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치시고 돌아가셨나. 그 사랑으로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옛마니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님 돌아가셨나. 널 울어도 주님 그것이 내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주님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신자의 마음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물물 삼고 이 땅 위를 온 두루마리 삼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적고 적어도 다 적을 수 없겠냐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음입니다. 잔 누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고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읍시다. 그러면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벌레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내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 있어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은혜 받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 봅시다. 내 이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봅시다. 1 플러스 1은 1이 아니라 1 플러스 1은 100도 될 수 있고 1000도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내 이웃을 바라봅시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늦게 와서 떠나지 않은 주인의 은혜를 입은 품꾼 같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떠나지 않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 됩시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찬양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자식이 근데 조금만 다쳐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하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마음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내 이웃을 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